그 새벽이 주는 삼중 복리 효과. 이거는 네. 어떤 효과인가요? 처음에 저는 새벽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게 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녁에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또 이제 회사에 있으면은 저녁 시간에 아 집에 갈까 남을까 집에 가자니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네. 눈치도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. 이제 남자니 집에서 이제 아기가 기다리고 뭐 그러고 있으면은 네. 이제 작품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갈등 그리고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을 네. 하시다 보니까 네. 뭐 주변에 이제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뭐 동기들도 그렇고 뭐 선배나 뭐 후배들도 그렇고 2시간씩 뭐 일찍 와 단순하게 그냥 뭐 엄청난 상급자가 뭐 그냥 격려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? 그렇죠. 근데 저는 오후에 일찍 가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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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쇄하는 거죠. 그 저희가 사실은 네. 분위기가 네. 그렇게 또 막 서로 질시하고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니어서 또 되게 좀 부드럽게 서로 또 이제 인코리지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네. 일찍 왔다는 거 자체로 뭔가 이제 어떤 견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다들 또 좋은 분들이시고 네, 네. 그런데 그런 거는 있죠. 저 사람보다 좀 내가 늦게 왔네. 아, 내일 더 일찍 와야지 이런 것도 있고 네. 사실 은근한 그런 조직 내에서의 또는 조직 간의 그 역학적인 관계나 네, 네. 또는 견제나 이런 것들이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닌데요. 그거 저기 제대로 안 알아보셨나 봐요.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이제 어제 그것까지 알아보신 이거는 안 알아보셨나 봐요.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. 네,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, 네. 근데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전 되게 힘들었는데 네. 좀 성장하게 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때 제가 제일 업무적으로 많이 컸던 것 같기도 네. 하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중요한 회의나 뭐 네. 발표 같은 거 있을 때 혹은 뭐 업무를 하시다가 뭐 졸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? 졸거나 그럴 때가 있죠. 그럼 뭐 주변에서 네. 이제 그걸 엮어가지고 네. 너 그렇게 맨날 아침 일찍 와서 일찍 가고 그러면 그러면서 뭐 조는 거 아니냐 네, 이런 거 없었나요? 그럴 때도 있었어요. 한 네. 번이 한 번인가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너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. 네, 그쵸. 졸다 보면은 이게 꾸벅꾸벅 저도 모르게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졸고 있을 때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였어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조느라고 못 들었고 네. 누가 옆에서 이렇게 툭 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, 뭐라고 얘기하셨죠? 그러니까는 네. 그 질문하신 분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미팅 때 좀 뒷자리에 앉고 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아젠다를 말할 때는 좀 이제 좋는데 그 뒤로부터는 좀 일부러 서 있는다든가 뭐 잠깐 나가 있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이제 대면 미팅이 많을 때 이제 일이고 요즘은 다들 이제 컨퍼런스 콜로 이렇게 미팅을 하니까는 네네. 누가 좋은지 뭐 어쩐지 뭐 예, 모르기도 하고 네. 예, 그렇습니다. 그 새벽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. 네. 이 새벽은 시스템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? 저는 예전에 그 제 블로그에 네. 새벽 엔진이라는 이제 포스팅을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자체는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판 같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착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그렇게 큰 저항이 별로 없게 되거든요. 네. 네, 저녁에 일찍 자기만 하면은 그럼 그 시간에 뭐를 할지는 그 시간에 뭐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어 공부할 수 있고 네. 저는 뭐 책 쓰기를 이제 하기도 했고 네. 어떤 사람들은 뭐 책 읽고 뭐 유튜브 본다든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을 깔아주는다는 점에서 네. 좋은 소프트웨어도 사실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좋은 하드웨어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시스템이라는 게 또 한번 정착되면은 네. 오랫동안 그걸 이제 가동하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루틴을 잘 정착만 시켜 놓으면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자기 성장의 그 이제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. 예,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 새벽이 주는 삼중 복리 효과 이거는 네. 어떤 효과인가요? 처음에 저는 새벽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게 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녁에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또 이제 회사에 있으면은 저녁 시간에 아 집에 갈까 남을까 집에 가자니
할 일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네. 눈치도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. 이제 남짠이 집에서 이제 아기가 기다리고 뭐 그러고 있으면은 네. 이제 작품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갈등 그리고 저녁 시간에 뭐 공부나 이렇게 자기 개인 그 공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뭘 보려고 하더라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. 보통 저녁 시간에 그쵸. 그러니까 네. 와서 계속 물어봐요. 그러면은 집중력이 깨지는데 그게 다시 복구되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. 네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해도 받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밀도 자체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텐션도 되게 떨어져 있고. 네. 근데 새벽 시간은 사람들이 한 명, 두 명 오면은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텐션이 되게 업돼가지고 네. 공부를 하든 뭐 아니면 딴 거를 하든 긴장감 있고 밀도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시간이 밀도가 되게 높고, 밀도 높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저녁 시간을 투자한 사람보다 네. 한 업무량이나 공부량이 1.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많아진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느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2차 복리 효과인 거죠. 남들보다 네. 더 빠르게 이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. 이제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 한 2, 3년 정도를 쌓아야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업무적인 지식과 해안들을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그 습득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렇게 쌓인 업무 경력 가지고 업무를 좀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더 향상되는 거를 네. 저 개인적으로나 또는 제 후배 사원들이나 보면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뭐 선배들이 또는 상사들이 야 이거 저기 개선 아이디어 도출해와 그러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주니어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. 경력이 없으면 그것만 해결합니다. 그것 때문에 그 초래될 다른 어떤 그 부가적인 효과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. 근데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정말 그 존경했던 후배 사원인데 네. 그 후배 사원은 그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 해와 그랬더니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이거 해보고 이거 안 되겠네 저거 해보고 저거는 그렇게 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데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되겠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네. 그 다음 주 팀미팅에 보고하기를 팀장님이 시키신 거는 이러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. 그런데 팀장님 시키신 게 네. 이런 효과 때문에 시키신 거라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이런 조치들을 하면은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?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감탄을 많이 했어요. 네. 네, 그 친구는 제가 육아휴직하고 복직하고 나니까는 네. 다른 팀으로 갔더라고요. 다른 자기가 이제 손들어서 네. 더 관심 있던 업무로 간 거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. 그 친구의 업무의 어떤 그 실력이 되게 빠르게 늘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이제 밀도 일단 시간의 밀도 자체가 높다. 그리고 그 밀도 때문에 학습량이 빠르다. 학습의 속도가 빠르다. 그렇게 해서 축적된 학습 노하우를 가지고 네. 업무를 좀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다. 그런 점에서 삼중의 복리 효과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어요. 이렇게 그럼 새벽 시간이 좋은데 네. 그 같이 사시는 아내분도 같이 좀 일찍 일어나실 편인가요?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좀 디커플링 돼가지고 네. 따로따로 그냥 하시나요? 디커플링이 되어서 보통 네. 따로따로 하는 타입입니다. 제 짝꿍은 네. 저는 이제 공돌이지만 제 짝꿍은 이제 아티스트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오르가니스트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여전히 더 좋다고 저는 네. 굳게 믿고 있지만 네. 또 감히 또 예술가의 또 라이프 네. 스타일을 네. 또 어떻게 뭐라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뭐 또 이제 강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. 네. 그래서 요즘은 짝꿍한테 아기를 재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짝꿍한테 아기를 재우라고 부탁을 하고 좀 이따가 아기 재우고 놀자. 들어가서 아기만 좀 재워줘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다들 같이 온 가족이. 먼저 자러 들어가서 네. 제가 재우러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짝꿍이 네. 재우러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재우러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. 그날 하루가.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. 그쵸. 네. 그렇게 약간 유두리 있게 약간 네. 유도를 하셨네요. 네, 그렇죠.